안녕하세요. 대형트럭 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형트럭 윤 대표입니다. 3.5톤 잉바디 차량인데요. 한 보름 전에 저희가 매입을 완료해서 끌고 오면서 간단하게 영상에 올렸었는데 이제 차량 정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깨끗한 차량인 만큼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즈 엘프 차량이고요. 3.5톤 광폭 잉바디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2018년 11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며 현재 운행거리는 15만 3천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2018년도에 법인 회사에서 신차로 출고해서 현재까지 자가용으로 운행하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주행거리가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경정비를 완료한 만큼 또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수즈 차량은 현대에서 나오는 올류마니티 3.5톤 차량보다는 마력수가 조금 더 높게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올류마니티는 170마력으로 출고되고요. 이수즈 F 차량은 190마력으로 출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짐을 운반하시기에 더 용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토매틱으로 출고되었기 때문에 도심에서 차가 막히거나 장거리 운행 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입고하기 전에 윙바디부터 많은 부분을 정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만큼 오시면은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또 타이어까지 저희가 신품으로 다 교체해 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 없이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앞 타이어도 트레이드는 한 8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윙바디 저희가 테두리하고 하부 정도는 부식 방지를 위해서 새롭게 도장을 실시한 부분이고요. 윙바디 원래 위쪽으로는 세차만 한 모습입니다. 세차만 하였는데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관리 잘 된 차량이라고 믿고 구매하셔도 좋은 부분이고요. 윙바디 내부 모습입니다. 윙바디 차량은 일반 카우 트럭과는 다르게 적재 공간에 제약이 조금 따르는데요. 그래서 싣고자 하는 물건과 재원을 꼭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은 길이가 5m 30 나오는 차량이며 넓이는 2300 나오는 부분이고요. 높이 또한 2300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넉넉하고 높은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레트 8장도 충분히 적재 가능해서 작업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바닥도 철판으로 잘 보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벽면까지도 보강이 잘 되고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고 있는데요. 운전석이나 뭐 조수석 모두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소수가 들어가는 3등급 차량이며 매연 절감 장치까지 부착되어 있어서 서울 및 수도권 이상 없이 진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윙바디 전동 센터 역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실내 모습입니다. 저희가 실내 클리닝까지 아주 깨끗하게 완료한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는 순간 관리 잘 된 모습임을 알 수 있고요. 청결한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며 가죽 시트가 기본적으로 씌워서 나오는 차량이며 오토매틱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현재 15만 3천km 이제 막 넘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이 5m 30, 넓이 2m 30, 높이 2m 30에 팔레트 8장 적재 가능한 이수즈 엘프 3.5톤 광폭 잉바디 차량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이고 관리 잘 된 차량임을 알 수 있고요.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경정비를 완료한 만큼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운행하시기 전혀 무리 없는 차량이고요. 소개드리고 있는 저희가 윙바디 차량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탑차, 카고 트럭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중고 화물차, 트럭, 윙바디 차량을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